타면서 담백한 맛으로 유명한데요. 얼마나 맛이 좋으면 이름도 맛쪽이라고 했겠습니까? 그렇죠. 여기는 전부 다 네. 옛날 분들이 네. 하도 맛이 네. 뿌리 좋고 맛이 맛있어갖고 이름을 맛쪽으로 붙였다는 거예요.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는 맛쪽에 그만큼 어머님들 손놀림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. 근데 지금 정규 씨 뭐 하세요? 보시면 압니다. 여기는 소금 뿌리는 거 아니요. 서해안 같은 데는 모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쓰실 수가 없잖아. 그게 소금으로 잡지만 여기는 완전 뿌리 좋아갖고 물렁물렁해갖고 손으로 쑤셔갖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여기는 얼굴이나 닦으세요. 괜한 짓 한 것 같아서 다시 열심히 깼습니다. 많이 잡았죠? 야. 맛보러 가는 거죠? 와, 맛보러 갔다. 먼저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인 맛조개 탕입니다. 새콤달콤 맛조개 무침도 별미고요. 맛조개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.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할 차례입니다. 꽉 차 있는 느낌인데요. 야, 이거 갓 잡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겠어요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예, 말씀도 못 하시네요. 맞잖아요. 너무. 와우, 짭짤하다. 그 양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? 아무것도 안 하고 삶아가지고 바로 먹어도 맛있어. 맛조개 끝! 배를 채우고 나니 어느새 순천만에 노을이 쫙 깔렸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두 주인공과의 만남 다음 날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. 나머지 이 총사 양반들은 어디 계시나? 이른 아침 다시 순천만을 제가 찾았습니다. 예. 아, 안녕하세요. 자. 야, 뭐 잡고 오신 거예요? 어? 아버님, 이게 뭡니까? 실개. 실개요? 실개 말고 여기 안에 저기 장어도 있어, 장어. 생선 이름은 뭡니까? 그 이름이 그 잘생긴 고기가 돼가지고 이름이 많아요. 유명은 스타. 스타예요? 어. 근데 스타는 다 가명 있잖아요. 그 본명은 개소갱이, 가명은 북재기, 웅구지, 대갱이. 7개에 이어 순천만 사총사의 마지막 주인공 대갱이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무섭게 생겼어요. 네, 무섭게 생겼습니다. 하지만 무서운 생김새와는 달리 귀한 맛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5월달, 6월달 딱 1년에 두 달들은 이 순천만에서만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. 순천만에서만 나와요? 내장을 내보면 갯지렁이, 맛조개가 거의 다 있어요, 이게. 좋은 걸 먹기 때문에 맛이 더 있는 것 같아. 그렇군요. 일단 대갱이를 손질한 뒤 5일 정도 햇빛에 잘 말려주면 말린 대갱이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. 예. 순천 분들은 이렇게 주로 말려 드신다고 하네요. 맛은 기가 이게. 맛은 기가 막힌 고개 이게. 칠개 또한 순천만의 귀한 고개인데요. 맛도 맛이지만 낙지를 잡을 때 칠개를 쓰기 때문에 여러모로 용도가 다양한 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4월, 5월, 6월 딱 3개월 동안 나올 때는 우리 순천만 개를 가지고 낙지 미끼를 써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효자 상품이니까 이게. 칠개 없이 못 살아, 정말 못 살아 순천 분들입니다. 예. 어렸을 때 이거를 보고 찔렁기라 그래, 찔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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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김이라 그러는데 요거 표준말로 칠개.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금을 칠개. 그렇지. 거기서 또 하나 하시네. 아, 그래. 칠개. 아니, 칠개. 예. 내일 칠개 잡으려 금을 칠개. 순천만이 내어준 진미 이제 맛봐야죠. 칠개는 꼬막과 함께 된장국으로 끓여 먹으면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. 예. 이번엔 꼬막으로 꼬치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. 요게 또 별미더라고요. 이야, 요거 정말 침이 꾹꾹꾹 넘어가. 아이고, 정말 맛있겠는데요. 돌아온 새꼬막이 미네랄도 풍부하고 1등이야. 짱. 이번엔 대갱이를 맛볼 차례. 말린 대갱이는 망치로 두들려서 연하게 만든 뒤에 찢어서 고추장에 묻혀 먹습니다. 서로 물라고 싸우고 서로 더 찍어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. 그래요? 네. 대갱이가? 네. 일단 못하고 잡잡아 그렇게 못생긴 못생겼어요? 못생겼어요 진짜로. 네. 저보다 못생겼죠? 좋고 대도 못생겼어요. 요것은 못생겨도 아저씨는 잘생겼지.